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걷기만큼은 별다른 제약이 없었죠. 부산에서 강원도 최북단 DMZ까지 동해안 750km 해파랑 길 중에 영덕 구간 블루로드 트레킹 코스가 위드 코로나 이후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루로드 조성 당시 연간 80만 명 수준이던 관광객도 10여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동해안 절경을 따라 이어진 영덕 블루로드. 장사 해수욕장에서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해안가 64km에 걸쳐 아름다운 도보 여행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안가로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잘 이제 트래커들이 걸을 수 있게 잘 해놔서 너무 좋습니다.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너무 좋고. 트레킹 코스를 따라 풍력발전단지와 괴시리 전통마을, 해맞이 공원 등 자연과 역사, 문화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걸어 보니까 바다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길이 너무 걷는데 힐링도 되고. 블루로드 조성 초기에는 관광객 수가 연간 80만 명 선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187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 트레킹을 주제로 시작된 영해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도 블루로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황토길과 몽돌길, 산림치유길, 명상쉼터를 곳곳에 만들고 해안과 인접한 구간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처럼 이제 황토길, 앞전에 보셨던 조약돌길, 몽돌길 이런 테마들로 해가지고 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영덕 블루로드가 조성된 지 13년이 지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둘레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